안녕하세요, 펑커TV 펑커맵입니다. 오늘 영상은 메인보드 수리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 저희 매장에 의뢰해 주실 때 AMD 라이젠 1700X 모델을 쓰고 계시다가 CPU는 다른 분 드리고 CPU를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 라이젠 5 360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셨다고 하세요. 근데 컴퓨터를 켜도 컴퓨터가 화면이 안 나와서 저희 매장으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요청을 하시려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바이오스도 문제가 있겠지만 주된 원인 자체가 지금 패턴이 끊어졌습니다. 더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 그 CPU를 바꾸시게 되면 이제 바이오스 버전 펌웨어가 올라옵니다. 사이트에 올라오기 때문에 펌웨어를 하시고 CPU를 바꾸시는 걸 권장드려요. 이 출시 당시에는 라이젠 3세대 자체가 출시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 CPU를 꽂아도 보드가 인식을 못해요. 그럴 경우에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지금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기가바이트의 B450 에로스 프로 모델이고요. 일단은 제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수냉쿨러 요거를 조립을 하시면서 잘 안 돌아가지고 이쪽에 데미지가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테스트기로 찍어봐야겠지만 아마 이쪽이 단선이 돼가지고 CPU 쪽에 열 자체가 안 올라옵니다. 일단은 바이오스 버전이 안 맞아서 CPU를 인식을 못하더라도 CPU는 연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발열이 납니다. 근데 CPU를 만져봤을 때 발열 자체가 없다는 거면 보드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CPU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보드 풀어가지고 자리 옮겨서 수리하는 영상 한 번 더 보실게요. 작업대에서 더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리를 옮겨봤고요. 일단은 CPU랑 분리해주고 일단 이쪽 부분이 단선 상태예요. 이쪽 부분이 단선 상태이기 때문에 패턴을 우회해서 살려줄 거고요. 이쪽 위쪽 라인은 한번 더 테스트를 해볼 텐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육안상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이쪽은 위쪽 라인은 괜찮네요. 아래쪽 라인만 패턴 우회해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간단하게 패턴 하나만 끊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만 교정을 했습니다. 라인 살아 있고요. 항상 이 작업할 때는 아래쪽하고 쇼트 나지 않게끔 조심해 줘야 됩니다. 요 라인 같은 경우는 이쪽 끊어졌나 혹시나 테스트를 해봤는데 육안상으로는 괜찮았어요. 근데 한 번 더 긁어내가지고 확인을 했고요. 이쪽 부분만 납 디솔더링으로 해가지고 잘 장착될 수 있도록 디솔더링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데 쇼트 나지 않도록 코팅을 해줘야 됩니다. 코팅제는 UV 접착제라는 제품을 써가지고 자외선 램프를 통해 가지고 비춰주면 금방 굳어버려요. 신기하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수리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을 많이 애용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굳어버렸어요. 신기하죠? 이걸로 패턴 수리는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CPU는 에슬론 200GE 모델을 갖고 왔고요. 1세대 기반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 호환이 될 것 같습니다.
수리가 잘 끝났는지 확인하고 뒤에서 바이오 스퍼미어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상적으로 화면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부팅되고요. 지금 바이오스를 최신 버전으로 펌웨어하기 위해서는 지금 플래시 들어가서 큐플래시를 해가지고 펌웨어를 해줄 겁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18년도 8월 8일에 나온 F2버전 바이오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바이오스를 총 3번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지금 최신 버전이 F50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3세대를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F42 펌웨어가 돼야 되는데 F40이 되기 위해서는 F31을 먼저 펌웨어를 해주고 40 넘어가고 50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 제조사에 가시면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설명대로 따라서 펌웨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Q플래시나 M플래시 뭐 제조사마다 좀 달라요. 이런 플래시로 메모리를 써버릴 수가 있으면 이렇게 쓰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안에 내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그래픽카드까지 장착을 해놨고요. 지금 B450 메인보드에 바이오스는 F50 버전에 라이젠 5 3600까지 정상적으로 잘 인식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리 잘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메인보드 수리하는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항상 조립하실 때 뭐 이제 수냉쿨러나 공냉쿨러 같은 경우 나사선이 기판 보드에 손상 안 되게끔 최대한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손상이 됐다고 하면 유통사를 통한 보증수리는 받으실 수가 없어요. 고객 과실로 인해 가지고 보증수리 자체가 안 됩니다. 사설 업체로 알아보셔야 되고 비용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점 그 점만 양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은 패턴 하나 정도가 끊어졌지만 좀 수리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막 네다섯 개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쓸려가지고 날아가 버린 경우 정말 좀 힘들긴 해요. 그래도 수리는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수리하는 법 한번 안내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같이 한번 눌러주시고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